23번 영화 요기에서 기상캐스터는 연기되어지는 이 사람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한 기상캐스터는 강요받는다 다시 살라고 싱글데이 하루를 오버앤오버 again 계속 반복해서 하루를 살았어. 근데 또 하루 또 만약 8월 8일이야 근데 또 8월 8일 8월 8일 계속 직면에서 이 겉으로 보기에 끝없는 고리에 직면해서 그는 결국 저항을 한다. 뭐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날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사는 것을 저항을 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이렇게 살고 계속 다르게 살아야지 이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는 배운다. 프랑스어 배우고 된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친구가 된다. 이웃과 돕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 질문이 우리 연구가 나오면 결과에 집중하라 그랬지? 질문이 나오면 대답에 집중을 해야 돼. 알겠지? 항상. 그래서 왜 우리는 그를 응원을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주제 나온 거야.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거 좋아함. 인 거야. 비록 반복되는 것이 매력적일지라도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거 좋아한다. 놀라움 또 나오지?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 놀라움은 우리를 끌어들인다. 사로잡는다. 놀라움은 허락한다. 좋은 거잖아. 우리를 탈출하도록 자동조종장치 이거는 예측 가능한 것이겠지 당연히 놀라움은 유지한다 우리가 깨어있도록 좋은 거지 우리의 경험에 사실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은 포함되어지는 보상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은 묶여있어 놀라움의 수준에 묶여있다 놀라움 계속 나오지 그리고 보상은 사실 그만 읽어도 돼 답 찾아도 돼 끝까지 읽으면 전달되는 보상 근데 규칙적인 거야 예측 가능한 거야 안 좋은 거지 이런 시대 이런 때에 전달되는 보상은 산출한다 훨씬 적은 활동을 뇌에 있어서 똑같은 보상보다 전달되는 랜덤으로 예측 가능한 시대 랜덤 예측 불가능한 이게 좋다 놀라움은 만족감을 준다 그래서 정답 쉬웠지 2번이지 고려사항들 외국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들 아니지 외국 언어가 왜 나와 지금 사람들의 경향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향하는 경향 이거 좋아한다 라는 거지 2번이고 숨겨진 장치 영화 줄거리를 예측하게 만드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것만 키워드였고 나머지는 딱 관련 없는 내용 긍정적인 효과 루틴 이거 반대잖아 그지 반대잖아 예측 불가능한 거에 반대잖아 인간 내 기능에 있어서 그냥 위험성 예측하는 것의 위험성 아니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위험성 근거에서 현재의 근거에서 정답 2번